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종인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죠. 제네시스 GV60을 시승하러 경기도 하남에 와 있습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이 426마력입니다. EV6보다도 최고 출력이 더 강력하죠. GT 모델을 제외하고 밟아볼까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 쪽으로 조이네요. 오! 와, 빠르다. 와, 확실히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EV6 시스행사에서는 300마력대 모델을 탔었는데, 그 모델도 가속 성능이 훌륭했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4로 바뀌니까, 확실히 그때 탔던 EV6랑 비교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비슷한 출력을 내는 내연기관 차하고 비교를 해서, 가속할 때 몸이 느껴지는 부담이 한결 적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차체에서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가장 하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앞뒤 무게배분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속할 때 약간 앞머리가 들리면서 가속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 속도만 왕 하고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묘하네요. 최고 출력이 426마력인데 지금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여기 부스트 모드라고 있습니다.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은 최고 출력이 489마력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은 10초 동안 빠르다. 10초가 끝나니까 확실히 약간 힘이 빠지는 게 있네요. 10초 동안 489마력을 유지하고 10초가 끝나면은 가속 페달에서 힘이 약간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가속에서. 자,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라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국산차 중에 이 차가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G70 3.3 터보도 이 차보다 느릴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많이 냈었는데 확실히 고속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가속할 때 어떤 거동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아래쪽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 안정감만큼은 내연기관 차 아무리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다는 차하고 비교를 해봐도 좀 다른 레벨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속 100km, 110km 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체감상 한 60km? 70km? 정도로 달리는 느낌? 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오닉5하고 EV6 이런 대중 브랜드의 전기차하고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확실히 제네시스 브랜드에 걸맞게 고속에서 방음 성능은 이 차가 확실히 좋네요. 지금 이런 터널 구간을 지날 때에는 바람 소리나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훨씬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방음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브랜드에 걸맞게 방음 소재를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넉넉히 둘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가 사실 승차감입니다. 아이오닉5도 EV6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주행 안정감은 챙기면서 또 승차감도 굉장히 포근한 그런 굉장히 좋은 세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차감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차는 그 먼저 나온 두 가지 차하고 비교해서 이런 고속도로에서 이런 노면 굴곡이 세세하게 느껴질 때도 훨씬 부들부들하게 처리를 하고요. 좀 더 고급 차에 탔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뭐 제네시스 GV70, G80이나 GV80에 들어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아이오닉5보다 훨씬 더 좋네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말 그대로 노면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담력을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 센서하고 연동을 해서 전방의 도로 상황을 스캔한 다음에 전방에 뭐 방지턱이 나온다 그러면은 댐핑 압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서 방지턱을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동의 고급감, 승차감하고 조용함,
이거는 확실하게 아이오닉5보다 비교 우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저는 놀란 게 이 운전대 스티어링 휠의 이 두툼함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체감상 BMW M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리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증강현실 모니터를 띄워서 길 안내를 하네요. 보통 초행길을 가면은 뭐 전방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띄워서 증강현실 기술로 길 안내를 하면은 뭔가 길을 조금 더 찾기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차는 네, 사이드미러 대신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지금 카메라 방식으로 변경된 이 사이드 모니터도 아이오닉5에서 몇 번 타보니까 금세 또 적응이 되네요. 이게 제 처음에 접했을 때는 너무 낯설어갖고 차선 변경하기도 불안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이것도 또 적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 방면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증강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 어디서 빠져나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 초행길에서 이 증강현실 기술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길이 헷갈리는 상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제가 시승차 거점에서 네, 배터리 전량이 90%인 상태로 주행을 시작했고, 현재는 5% 줄어든 90% 배터리 전량을 보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332km가 나오네요. 자, 에코모드에서는 여러분들 출퇴근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에코모드만 쓰실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뒤쪽에 있는 모터만 구동을 해서 뒷바퀴만 움직입니다. 앞바퀴 모터는 전혀 돌지 않기 때문에 네, 에코모드에서는 그냥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처럼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연비, 전비를 조금 더 높게 높여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힘이 확실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구동 모터만 이용해서 차를 이끌기 때문에 최고 출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도 뭐 지금 후륜구동 상태에서도 나가는데 그렇게 답답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 출력이 200마력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퍼포먼스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60km 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평상시 출퇴근할 때는 에코모드로 눌러서 주행 가는 거리를 훨씬 더 높여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가끔 달리고 싶을 때는 또 스포츠 모드 눌러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네, 확실히 좀 빠른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GB60의 뒷좌석인데요.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춰놓고 뒤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손바닥에 한 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 키가 182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아이오닉5나 EB6만큼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답답하다 이런 수준 전혀 아닌데, 아이오닉5는 휠베이스가 3m인데 이 차는 2.9m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작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성인 남성을 태우기에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붕에도 이렇게 비전리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데서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네, 고급 소재가 이런 비필러까지도 쭉 감싸져 있고, 자,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촉감 좋은 소재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전부 가죽입니다. 스티치도 형광실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갔죠. 이 차는 되게 동글동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어 레버도 동글동글, 손잡이도 동글동글, 컵홀더도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 버튼들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참 플라스틱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가죽 촉감도 좋고, 방석, 좌판 길이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USB 포트가 일반 타입은 없고요. 전부 다 C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이 있죠. 굉장히 넉넉한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고무로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놔서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짐을 올려놨을 때 안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은 아주 좋습니다. 암레스트 이런데 전부 다 질 좋은 가죽을 씌워놨고요. 네, 뒷좌석에도 뭐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타곤 가죽을 씌워놨고 위쪽에는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투톤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형광색 포인트들이 이 차가 다른 제네시스랑 다르게, 중후한 제네시스가 다르게 젊은 느낌이 많이 나갔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배낭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공간은 뭐 아이오닉5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뒷좌석이 슬라이딩이 안 돼서 네, 기본 용량은 비슷한데 최대 용량은 이 차가 좀 작은 편입니다. 뒷좌석 슬라이딩 기능은 없고 대신에 6대4로 접을 수는 있습니다. 맨 아래는 이렇게 파티션들이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V60 시승차는 퍼포먼스 4륜 구동 모델이고요. 가격은 8,800만 원대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8,200만 원대고요. 물론 뭐 일반 고객분들 많이 사시는 것들은 스탠다드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또 주행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퍼포먼스 모델 선택을 하시겠죠. 주행 성능에서는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하다. 아이오닉 5 EV6 또 벤츠 EQA 이랑 비교해서도 이 차가 훨씬 조용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승차감. 확실히 일반 서스펜션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네요. 아이오닉5도 승차감이 괜찮았는데 이 차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동을 지녔고요. 그래서 몸이 느끼는 피로감도 이 차가 현저히 적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차의 주행 성능의 장점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